아, 왜 이렇게 늦었냐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속 인사하다 보니.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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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님, 저희 7월 멘트 먼저 따야 돼요. 7월 멘트가 어때? 상품? 네. 인사 끝났어요. 네, 인사 끝났어요, 여러분. 인사 서로 몇 번 했는데? 한 6번 정도 한 거. 방송 하다가 어색하면 그때 인사를 하면 돼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그렇게. 아, 이렇게 흑과 백이네. 응? 아니야. 이거 누르는 게 없구나. 옆에 있는데. 아, 지금 안 켜져요? 아니, 아, 켜진다. 지금 누르겠는데 이게 없어. 가져왔는데 다 떨어졌어. 없는 아이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되지 않나? 근데 이거 몇 프로야? 아, 볼까요, 제가? 그래서 아마 켜지면 3%인가 그럴걸요? 아니면 여기 끼는 데 없어. 아. 아. 여기다 낄까요? 알겠어. 아니면은 이거는 가져가도 되고. 아, 그러네요. 나 이거 있어. 언니 그랬구나. 그러네. 맞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종이업자 바보 같아. 셀트리온에서 만든 화장품 셀큐어에서 SF. 아? 그래, 대창도 오빠 뒷담화부터 시작해. 아, 오빠랑 오빠 가실 때 연락해봤어요? 네, 저 경기마다 했었어요. 이게 성립 안 돼. 어? 유일한 친배파야, 이쪽은. 친배파이기 때문에. 친배파? 성희 씨, 욕을 안 하고. 아.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 할 수도 있지. 오늘 한번, 그럼. 존이야 대박 끊지 마. 그 내가 뭐 북미 회담 대박 놓은 것처럼 역사적 순간을 내가. 아니 아까가 훨씬. 우리 괜찮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어색한 게 재밌어. 그러니까요. 놀리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어깨동무라도 해. 우리는 하나다 다음을 하고 했나? 아니 인터넷에서 헤드락 사진을 추천할게. 진짜 추천한다고. 하면 헤드락. 잘 할게요, 소희 씨. 네. 갈게요. 배송제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팽디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트렌드 스포츠웨어 빌랩에서 래쉬가드와 언더웨어, 에코팩토리 모디아에서 친환경 종이 옷장, 셀트리온에서 만든 화장품. 틀려나? 네. 아, 아니요. 다시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에서 만든 화장품 셀큐어에서 에센스 세트, 서울대 공동개발 약콩두유에서 국산콩 두유 세트, 착한 푸드에서 담다 수제 칼라마시와 온가족 유산균, 식사를 연구하다 인테이크에서 맞구나. 식사를 연구하다 인테이크에서 모닝죽 교환권, 대한민국 맛있는 김 서울김에서 김 세트,
치킨이 땡길 땐 전현무의 치킨마루에서 모바일 상품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교환권, 일주일마다 새 신발처럼 플라워에서 스위스 깔창, 물의 축제 컬링왕국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여름엔 캐비지 캐리비안 데이. 여름엔 캐비지 여름엔 캐비지 캐리비안 베이에서 이용권, 건강한 다이어트 헬스앤뷰티에서 닭가슴살 패키지, 엔진코팅 전문기업 벨퍼포먼스에서 엔진코팅제, 본인에서 탈모 샴푸와 두피 에센스, 판촉 고려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판촉 고려물은 아, 정말 기다 판촉은 판촉 고렴 아유 와 판촉물은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판촉물에서 게르마늄 팔찌, 주식회사 플렉스 파워에서 리커버리 크림과 선블럭 젤 세트, 색다른 다이어트 에버비키니에서 다이어트 건강기능 식품,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벤티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좋게. 진짜 많다. 예. 엄청 많네요. 배송제 앱과 소개. 배송제 혜택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팬디가 스포키 뻗어 빌랩에서 래쉬가드와 언더웨어, 에코팩토리 모디아에서 친환경 종이 옷장, 셀트리온에서 만든 화장품 셀큐어에서 에센스 친환경 종이 옷장, 셀트리온에서 만든 화장품 큐어 인테이크에서 식사를 연구하다 이거 오프닝은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 소혜가 어 식사를 연구하다 인테이크에서 모닝즈 교환권,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아 온가족 유산균. 아 식사를 연구하다 인테이크, 치킨이 땡길 땐 깔창, 물의 축제 컬링왕국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여름엔 캐비지 캐리비안 여러분 저희의 이용권. 오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숨막히게 하자. 목을 졸라보자. 전문기업 벨 퍼포먼스에서 엔지처 탈모 샴푸와 두피 에센스, 판촉물은 고려. 아 댓글 보니까 더 그래서 아 너무해.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벤티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피규어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다음 주부터 쓰는 거예요, 그다 네. 다음 주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좀 해줘. 배송제 텔레톡 종이 옷장. 그거 독일 맞추셨죠? 이대로 아니 그거 맞췄다고 하기에는 너무 그래요 우리 맞아. 제작진이 송재 텐에 참여하시 아무튼 대화를 끊었네. 소중이야 소중이야 또 끊었대. 아오 진짜 피디님 카톡으로 얘기하래요. 아 웃겨. 7, 6, 5, 4, 3, 2, 1 일만 열중하고 이성에게 신경 안 쓸 때 그때 누군가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걸리지. 생긴다는 이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찾고 있으면 내가 매력을 보일 수가 없어요. 왜? 누군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 보이고 별로거든요.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1일 일요일 윤태진의 팬의 윤태진입니다. 첫 곡은 시크릿의 샤이 보이였고요. 오늘 열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윤종신 씨의 연애 지론이었습니다. 청춘 페스티벌 강연에서 가져온 소리였는데요. 뭐 사랑하고 싶어, 나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나 외로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성을 만나야겠다, 잘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매력을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뭐 라디오도 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MC고 행사도 하고 연기도 좀 가끔 하는 것 같고 열일하고 있는데 네.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은 언제 생기는 건지 네, 윤종신 씨에게 상담받고 싶네요. 자, 오늘은 춘텐 마지막 날입니다. 대미를 장식하는 일요일, 배텐의 여자 게스트 둘이 만나게 됐는데요. 저 춘디와 또 소의 팽디의 조합을 기다리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기대되시죠? 곧 시작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난닝구닷컴,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노랑통닭, 코지마 안마의자, 아우디코리아, 스마트스퀘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천사? 아, 1400? 1400? 새로 들어온 거야? 새로 들어온 거라서 잠시만요. 1400 있죠, 있죠. 1400? 스마트 스퀘어. 아우디코리아. 스마트 부탁할게요. 네. 스마트 스퀘어 1400, 커스커즈, 파리바게뜨, 메리케이 코리아 유한회사,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 쌀공, 눈건강엔 안국건강, 영림원 소프트랩, 주식회사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소희야, 나 감사하니까. 아, 또 말이 끌어. 나 이거 겨우하려고 했는데. 네, 맞아요. 네, 네, 내가 아마 안 하고 있길래. 안녕하세요. 빨개지셨어. 얼굴 빨개지셨어. 공기 정상에 담을. 아니에요. 나 무슨 얘기해? 아, 진짜 별 얘기 아니었어. 자, 한번 들어봅시다. 네, 별 얘기 아니었어.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별 얘기 아니었어요. 아, 이거 하면 소희가 알아서 다 한다는 얘기였어. 아, 네네네. 일요일에 알아서 잘 이렇게 리드 해줄 수 있죠? 잘 끌어주세요.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갈게요. 설마 이루어질까 하면서도 바래왔던 것 뭐가 있으세요? 독일을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하는 대한민국? 베텐이 사랑하는 두 사람, 저와 남이춘 언니의 토끼띠 조합?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 두 가지 모두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남이춘 언니와 함께 할게요. 팽디랑 라디오 함께 들을링? 안녕하세요. 팽텐의 DJ 김수혜입니다. 스페셜 코너지기 윤태진 DJ, 일명 춘디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인사부터.
시작부터. 아, 네, 네. 아,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프닝에도 우리가 거론을 하기는 했지만. 네. 우리 두 사람의 조합을 네.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어, 네, 많이 그 토끼 사진 아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나서 엄청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제가 그걸 다 읽었죠. 저는 오늘 이거 이제 팽디랑 네. 녹음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아. 팽디 예습을 좀 많이 아 정말요? 하곤 했는데 네. 무슨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했었는데 네 어땠어요? 팽디도 기대 많이 했어요? 아 네. 전형적으로 아, 네.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어, 혈액형이요? 네. B형. 아 어 제가 B형이랑 제가 주위에 B형밖에 없어요. 아 진짜요? 네. O형이에요? 아니요, A형이에요. A형이구나. A형이구나. 네. 아, 신기하다. 네, 아, 제가 그래서 원래 B형하고 잘 맞는다는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우리가 낯을 서로 가려서 그런 네. 거지. 친해지면 확실히 진짜 네. 엄청 많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번 기회에 좀 친해지면 좋을 것 같고, 네. 원래 공통점 많으면 빨리 친해지잖아요. 아, 네, 그쵸. 얼마나 비슷한 게 많은지. 아, 이거 위험한데? 뭐 대 뭐, 이렇게 선택해보는 아, 거 어떨까 좋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탕수육은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오! 오! 됐어! 오! 사실 상관이 없긴 한데. 아, 맞아요, 그래도 저도. 저희 어머니가 찍어 드시기 때문에. 아~ 같이 찍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먹는 거 좋아해요? 네, 저 아~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저도 먹는 거 좋아해요. 네.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거. 아, 채팅창에 서로 같을 때마다 하이파이브 한번 시켜라고. 와우. 우리 네, 하이파이브 와. 아, 네. 두 번째. 지금 네. 당장 먹고 싶은 거. 떡볶이, 치킨. 하나, 둘, 셋. 치킨! 오! 됐어, 됐어. 세 번째. 좋아하는 과일. 망고, 딸기. 하나, 둘, 셋. 딸기! 오! 이게 뭐야? 마지막, 마지막. 좋아하는 계절. 어. 여름과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여름! 저 여름 진짜 좋아! 아니, 하이파이 마지막. 아, 와. 이거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아, 채팅창에 독일 후반전 보는 기분이었다고. 와, 이렇게 해주셨는데. 와, 어, 갑자기 확 신이 났어요. 네. 아, 진짜 이거 그냥 정말 감 네. 그대로 선택한 네. 거죠? 여러분, 저 이렇게 잘 맞습니다. 여름 좋아하세요? 여름 진짜 좋아하죠, 아. 네. 저는 사실. 네. 월드컵 독일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축구 열심히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완전. 완전 열심히 봤는데 제가 그때 가족들이랑 다 같이 있었는데 아. 진짜 아빠랑 벌떡 일어나서 손잡고 막 뛰었어요. 그 월드컵 기간에 베디한테도 네. 많이 연락하고 그랬다고. 네, 막 골 들어가면 미쳤어요 이렇게 막 보내고. 그럼 답장이 왔나요? 네, 그거 끝나 경기 끝나면은 답장 해주세요. 오늘 완전 최고. 진짜. 네. 근데 왜 나한텐 답장 안 했지? 참고로 베텐 스텝이 보내면 답장이 없다고. 저 약간 스텝화 됐나봐요. 아, 땜에 올리신 네, 맞아요. 네. 그 티가 근데 진짜 오래된 티인데 네. 2002년 때 몇 살? 제가 그때 5살 때인가요? 4살, 4살. 아, 4살. 네. 근데 그때 그 할머니가 20벌을 넘게 사이즈별로 사오신 거예요. 다 손녀들까지 다 이렇게 입히려고. 아~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옷장에서 막 찾아서 꺼냈어요. 아, 계속 간직하고 있었나 보다. 네. 할머니가 축덕이시냐고. 굉장히. 아, 근데 그때는 진짜 다 축제였기 때문에. 네. 아, 그렇구나. 네. 저는 중3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
아,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제가 또 엄청 우리 나이 차이가 엄청 나는 게 느껴지네요. 그립니다. 네, 오늘 제가 들어가기 전에 딱 그 피디님께 네. 들었는데, 일요일 팽태는 네. 딱 팽디만 믿고 가면 된다. 아.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저는 네, 믿고 가겠습니다. 네. 네. 아, 그래도 우리 이구동성으로 네. 순식간에. 그러니까요. 이거 다 맞출 줄 몰랐어요. 네, 아, 기분이 좋네요. 네. 첫 코너 시작해볼까요? 네. 네, 본격 팽디 야자타임. 제가 여러분들께 독침처럼 따끔한 일침을 날려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팽디의 일침! 팽디의 강력한 일침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싶은 분들께 미리 사연을 받았는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팽디가 반말로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일침은 물론 또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에게 대신 일침을 해달라는 의뢰도 받으니까요. 팽디의 한마디 일침을 듣고 싶은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에 말머리 일침을 달고 신청해주세요.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저도 가끔 이걸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성재야! 하고 이야기했던 거를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서구동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부터 해볼까요? 네! 이거 원래 누가 읽었더라? 이거는, 제가 이거요? 아, 진짜요? 아, 제가 이거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서구 동기님께서 보내주신 것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배텐 금요일에 이서구 기자가 저와 대학교 1학년을 같이 보냈던 동기 이서구라는 걸요. 물론 그 서구가 그 서구란 걸 알고 난 이후로도 금요일은 안 듣고 있는데 서구 코너도 챙겨 들으라고 저한테 따끔한 일침 좀 날려주세요. 보너스로 서구 친구인 춘디의 일침도 부탁드립니다. 약간 서구 친구인 줄도 모르고 계셨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일침이 필요할까요? 일단 팽텐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근데 이분은 아마 팽텐을 듣고 있으실 것 같아요. 서구 것만 안 듣고 있던 게 아닌가. 친구도 거르는 서구 방송이라고 채팅창에 일침까지 들어가면서 안 들어도 된다고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네. 소혜 씨도 네 팽디도 네. 막 서구 코너 챙겨 들어요? 제가 네 제가 듣나요? 다 챙겨 봤는데요. 네 이제 벌써 안 들어요? 나 안 들어요. 그러면은 네 팽디 일침 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팽디의 팽디의 일침. 서구 동기야,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재밌냐? 네. 하면 됐나요? 와, 따끔한 일침이다. 재밌냐? 너무 재밌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 여러분, 어떤가요? 재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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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궁금하네요. 네. 채팅창에 서구가 희생해서 둘이 친해졌다. 라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계속 하는 건가요? 아, 두 번째죠. 이 강민우님 시간 끝날 때까지 아 네네 자 아주 상큼하게 시작했으니까 네 계속해서 네.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강민우님 요즘 대세가 곱창이잖아요. 저도 친구랑 곱창을 먹으러 갔는데 서비스로 생간이랑 염통이 나왔습니다. 전 이 둘을 좋아하는 팽디를 생각하며 참기름까지 야무지게 찍어 먹었는데요. 친구 희석이가 글쎄 그런 걸 어떻게 먹냐며 기겁하는 거 있죠. 이 맛을 모르다니. 일침 고고! 라고 보내셨어요. 혹시 드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아 네. 그래요? 팽디가 좋아하는 것 같네요. 네.
사이드에서 어, 아, 좋아하는구나. 네, 어, 저는 진짜 좋아해요. 간, 천엽, 그렇게 같이 싸먹는 거.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때 용국스님 네, 가게 네, 갔을 네, 때 네. 팽도 진짜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같은 저기 뭐지? 자리는 아니었는데, 어, 진짜 잘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어. 아, 그 같은 자리였어요. 같은 책 테이블이었잖아요. 아니, 아니, 그랬나? 네, 제 옆에 앉으셨어요. 옆에. 아, 옆에. 아, 저는 같은 자리 말한 거였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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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쵸, 그쵸. 네, 네. 근데 왜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네. 소혜 씨 아버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우리 아버지요? 되게 재밌게 짜내면서 엄청 놀았는데.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미안해요. 아, 아닙니다. 네. 아니,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어, 다들 열심히 먹느라고. 자, 그럼 여기서 팽디 1층 가겠습니다. 희석이. 어, 친구한테 희석. 하는 거죠? 네, 희석아. 하면서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팽디의 1층. 희석아. 니 현아 희석해라. 우와. 우와. 와, 세다. 아니, 센가요? 우와. 우와, 남이춘 적응 실패, 띵! 우와, 어, 이게 약간 그런 거죠? 흑화된 펭귄. 네, 그런 거죠? 아재 펭귄입니다. 아, 네, 흑화 펭귄. 와, 점점 더 세진다고. 와,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희석해라. 네. 맞아요, 네. 곱창 맛으로 혀를 코팅해야지. 맞습니다. 아, 해주셨습니다. 와. 네, 블랙팽디라고, 어,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블랙팽서라고, 네. 근데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되나요? 아, 미안해. 내가 언제 넘어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네. 충분히, 네, 일침이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충분히. 한번 도전해보세요. 뭔가 저에게 하는 소리처럼 콱콱 바뀌는 아, 게. 아, 그런가요? 네. 네, 네 저 당황했습니다. 아, 팽디도 이런 말 하는구나 해서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최영준님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22 휴학생입니다. 한 달간 여행 다녀오고 팽텐을 몰아서 엄청 들었는데요. 정작 꿈에는 팽디가 아닌 배디가 나왔어요. 배디랑 축구 얘기만 했네요. 끔찍했습니다. 팽디, 아... 백어슨에게 꿈에 찾아오지 말라고 일침 부탁해요. 어, 이거 친대파 팽디는 과연 어떻게 일침해줄 것인가. 일단 채팅장에 어, 개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악몽이라고 네,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친대파 팽디의 일침. 아, 친대파 아니에요. 가겠습니다. 팽디의 일침. 형준아, 내가 꿈속으로 찾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니, 배디 밀어내는 건가요? 꿈속 아, 가서? 그쵸, 당연하죠. 네, 발로 차주실 건가요? 네, 여기 떨어졌습니다. 네. 날 떨어지. 알겠습니다. 배디 꿈은 그러면 네. 어, 아니에요. 왜요? 왜요? 아니에요. 아, 왜요? 배디 꿈은 개꿈일까요? 좋은 꿈일까요? 아, 어, 그냥 꿈이요. 그냥 꿈이다. 네. 어, 네, 알겠습니다. 어, 왜요? 아, 근데, 아, 이거 제가 장난치거나 빈말이 아니라, 네. 팽디가 진짜 네.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네, 엄청 사랑스럽네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좋습니다. 네. 아, 채팅창에 요새 성재형 살쪄서 돼지 꿈이라고. 아~ 네. 살찐 것 같나요, 팽디? 아,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좀 찌긴 찢었어, 그죠? 네. 그 엄청 초반에 엄청 마르셨거든요. 어, 맞아요. 때. 어.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오, 성재 아나운서님 살 많이 찌셨다. 아. 어머니의 일침. 팽디 어머니의 일침. 어, 네, 알겠습니다. 어, 뒷담 시작됐다고. 북극곰 클래스라고. 저도 봤습니다.
북극곰 닮았다고 한 거에 그 베디 표정 제가 보고 엄청 웃었는데. 아, 닮으셨죠. 네, 배뚱땡이라고. 네, 포동성재 많이 나오네요. 네. 배뚱뚱. 네. 배뚱뚱. 아, 맞아. 여자들끼리 친해지는 거 뒷담화지. 라고 아. 채팅창에. 아니, 저희 뒷담화 안 했는데? 그죠? 저희 사실을 얘기했는데. 네. 어, 김연진님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그래요? 아, 네. 정리하고. 하고 노래 드릴게요. 네. 아, 괜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정리 노래 소개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노래라고 하는 김연진. 네. 그럼 이 입으로 가는 거예요? 김연. 네. 자, 여기서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입에서 뵐게요 하면 소희가 노래 소개 좀 해 주세요. 아, 네. 소희 좀 큐시트 주시죠. 알겠습니다. 선물 메모 할게. 자, 여기서 연기를 잘 해야 돼. 이어서 가려면. 네. 자, 둘이서 웃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요. 아니요. 하나, 둘. 네. 자, 그러면 저 여기까지 하고 잠시 2부에서 이어갈게요. 네, 멜로망스의 선물. 한번 볼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네. 네. 자, 그러면. 주작주. 네. 자, 그러면 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와, 대박. 아. 용접촌. 아니에요. 이 채팅창이 맞아요. 우리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저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네. 저 어젯밤에 사실 네. 잠을 잘 못 잤어요. 아, 걱정하셨어요? 아니 걱정했다기보다 네. 아, 내가 불편하게 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원래 낯가리는 낯을 많이 가서 낯가리는 사람들이 저도... 그런 거 좀 걱정하잖아요. 맞아요. 나 때문에 잘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막 네. 이런 생각을 아주 살짝 했었는데. 아무 편합니다, 여러분. 말해도 되죠? 네. 아, 들어갈까요? 네. 2부 가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연기. 윤태진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소연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너, 저, 김소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춘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재미나고 독특한 캐릭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여러분 주위의 특이한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연기해드립니다. 한입사연, 한입, 연기! 네,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 주세요. 팽디가 맞춤형으로 연기해 드립니다. 어, 너무 귀여운. 아니, 연기! 연기! 귀엽다, 귀엽다. 네, 사연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명훈 씨의 사연입니다. 대학생입니다. 저는 형만 있고 남중 남고를 나와서 여자를 잘 모르는데 같이 조별과제 했던 두 여사친이 되게 특이해서 제보해봅니다. 처음엔 이 둘도 안 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혜고요. 영문과 1학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진이고요. 무용학과 2학년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태진 선배, 그 선배가 오늘 입은 아땡다스 로고 박힌 붉은 티셔츠요. 아, 저도 집에 있는데. 그거 예쁘죠? 선배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저거요? 네, 붉은색이 얼굴에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혹시 퍼스널 컬러가 봄 웜이세요? 그 중에서도 라이트 같은데 맞으시죠? 맞아요! 바로 알아보시네요. 저 봄 맞거든요. 이거 너무 예쁘죠? 아, 소혜양한테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 소혜야! 오늘 소혜야! 오늘 섀도우 너무 예쁘네요. 아, 신경 좀 썼는데. 아, 이 붉은빛의 은은한 은색펄이 들어간 섀도우. 소혜향은 쿨톤 같다.
겨울 쿨 맞아요? 오 맞아요. 알아보시는구나. 저 맞아요. 저 원색이 특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 둘은요.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로 말문을 트더니 어느새 절친이 되더라고요. 저도 껴서 얘기하려고 해도 그들의 포인트를 모르겠습니다. 대진 언니, 대진 언니, 저 또에 왔어요. 언니 점심 드셨어요? 소혜 왔죠? 오, 귀여워. 나 점심 먹었어. 소혜는 먹었어? 언니 말투 뭐예요? 너무 귀엽다. 언니, 근데 오늘 평소랑 다르게 머리를 약간 안쪽으로 세팅하셨네요. 맞죠? 맞아, 맞아. 아, 오늘 좀 다르게 해봤는데 아, 이거 알아본 사람 소혜가 처음이야. 역시 김소혜. 아, 우리 이따 조별회의 끝나고 같이 맥주 한 잔 콜? 당연히 콜! 가자! 가자! 야, 나 너무 웃기다. 서로 뭔 말을 해도 귀엽다, 귀엽다 하느니 두 사람. 여자들은 친해지면 다 이런가요? 이 둘이 유난히 서로를 좋아하는 건가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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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갈까요? 아유, 등에서 땀이 흐르는 것 같고. 아, 아니, 이제 진짜 전문 연기자와 함께 연기를 하려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아니오리다. 부끄럽습니다. 내 채팅창에, 와, 감동 실화. 이게 친구냐? 막 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게 자기들끼리 너무 네. 귀여워하는 두 사람에 대한 사연이었는데 네. 저희가 연기해봤는데 오그라든다는 의견이 좀 많네요. 네. 누가 오그라? 제가 오그라든다는 거죠? 아 근데 어떻게 네.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아 막 예뻐요 막 이런 거. 네. 저는 근데 진짜 잘 못해서 진짜 이쁜 그거 같으면 이쁘다 하고 그냥 약간 그래도 솔직한 편이에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아 정말요? 뭔가 이게 사실 사회생활하기 좀 안 네. 좋은 성격이긴 맞아요. 한데 그냥 못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쁘면 예쁘다고 하고 네. 이거 너무 귀엽다 하면 귀여운 건데 맞아요. 근데 약간 그쵸 모든 여자가 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네. 이 둘이 서로 칭찬을 하면서 네. 이런 그것도 많죠. 네, 네. 뭐 그냥 알아차려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뭐 약간 사소한 변화들 네. 잘 알아봐요? 저 팬분들이 오랜만에 오시거나 아니면 뭐 파마를 하셨거나 그런 거는 잘 알아봐요. 얼굴을 기억을 잘해요. 오, 그건 진짜 완전 좋은 건데. 네, 근데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저도 약간 이름을 기억 못하는 편인데, 근데 팬들 기억해준다는 건 이건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아유. 팬들에게. 그럼 우리는 네. 칭찬을 솔직하게 하는 편이니까. 네. 아, 채팅창에, 근데 홍재경과 윤태준은 헷갈려? 라고 하셨는데. 네. 여러분, 저 그거 봤습니다. 네. 소혜 씨를 몰아가가지고 두 번이나 영상 편지를 쓰게. 네. 괜찮아요. 네. 아유, 네. 아유,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아, 공격한 거 아니에요. 견제들어가 웃음소리가 따라하시네요. 아, 여러분. 채팅창에 저 꼰대 웃음이라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 그러면 우리 분위기를 네. 조금 바꿔볼까요? 서로한테 칭찬 한 마디씩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이거 뭐 팩트니까. 네, 아, 네. 팩트죠. 네, 팩트니까. 네. 아, 꼰태진 뭡니까? 네, 가식 없이 네 채팅창에 칭찬배 숨막히네. 이거 견제 각인가요?라고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가식 없는 두 사람의 칭찬. 아하. 네. 그럼 먼저 소혜 씨부터. 제가 나 팽디부터. 아, 네, 네, 해주세요. 네. 이거 팽대 일치만 되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네. 정말로 매니큐어 잘 어울리시나요? 뭐야? 아, 매니큐어 죄송해요. 시다요. 매니큐어 잘 어울리시나요? 채팅창에 칭찬.
칭찬할게 글이 없었나봐. 제가 맨 이거를 안 하거든요. 웬만해서 그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아 이거 제가 했어요. 아 진짜요? 네네 네, 제가 했어요. 그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보면 안 되는데. 아 고맙습니다. 매니큐어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착즙이라고 채팅창에. 아니에요. 채팅창에 남이촌 실물은 별론가봐요. 라고. 아니에요. 실물이 훨씬 예쁘세요. 어, 저 그 화면은 좀 별로예요? 아, 하긴 화면으로 나오는 거 별로 못 보셨긴 하겠다. 그러니까요. 짜낸다고. 여러분, 네, 숨 막힌다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번에 제가 해볼까요? 아, 어떡하지? 긴장이 되네요. 아니에요. 저는 솔직하게, 네. 팽디를 이렇게 네. 가까이서 가까이서 아, 채팅창의 월드컵보다 꿀잼이네. 팽디를 이렇게 가까이서 네. 쳐다보고 네. 이야기한 게 네. 진짜 처음인 것 같아서 오랫동안 이야기한 게 처음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네. 팽디가 진짜 입술색이 진짜 예쁘네. 제가 무슨 입인지, 립인지 알려드릴까요? 이거 제 매니큐어 색깔도 공유할까요? 그만둬 제발 싸워라. 아니 여러분 장난친 겁니다 저는. 장난친 거고요. 아, 아니 근데 진짜로 아 진짜 팬디가 네. 정말 똘망똘망하고 얼굴도 저도 약간 하얀 편인데 저보다 더 하얗시네요. 아 아니에요. 하얀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예뻐요 진짜로. 그래서 왜 남자분들이 팽디 하는지 알 것 같다. 네 이거 전 진심입니다. 저 정말. 여러분 똥망 아니고 똘망똘망이요. 똥망이라뇨? 네, 똥망이라뇨. 그런 거 아니고 똘망똘망이요. 아니 실수한 겁니다 여러분. 네네 너무 예쁘다고 네 얘기해주고 싶어요. 진짜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현아의 버블팝이야. 좋아요. 진짜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가요? 네. 아니, 여러분. 현아의 버블팝. 아니 제가 말이 이게 씹혀가지고 그런 겁니다. 우리 빙수 먹을 거예요. 네. 더 대충 녹았어? 네. 아 제가 좀 천천히 떨렸어. 너무 꽁꽁 얼었어요. 네, 이거 해본 적 없어요. 어, 네. 설명을 네가 해. 네. 되게 간단한데 네. 이거를 우유하고 비비빅이랑 젤리예요. 근데 젤리 마지막에 넣는 거고 네. 이거를 이렇게 네모나게 뜨는 거 있잖아. 이렇게 뜯어가지고 네. 부은 다음에 비비빅도 비비빅 이거 아이스크림이랑 가위 이렇게 쓰면 나오거든. 네. 나와갖고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쑤셔갖고 네. 한 다음에 이거 하리보는 토핑이에요. 그래갖고 이거 가위를 잘라서 네. 넣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곰돌이 모양이라서 네. 그런 거 약간 얘기해주면서 요거는 이렇게 먹는 모습을 이렇게 라디오 듣는 사람들한테 지금 채팅창이니까 이제 라디오 듣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그러면 좀 이거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윤진 씨가 네. 묘사를 좀 해줘야 돼요. 옆에서 거들어서 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네네. 자 오케이 9페이지? 네, 잠시만요. 그 9페이지. 아, 여기 있어요. 자, 때부터.
PD와 함께하는 일요일 팽텐. 이번엔 먹방과 맛시로 사운드를 풍성하게 채우는 시간입니다. 바로 편의점을 털어라! 편의점의 핫하고 새로운 제품을 팽디가 솔직하게 리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음식인가요, 팽디? 오늘은 편의점 제품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젤리 비빙수입니다. 와, 비빙수. 어, 네.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저. 딱 보니까 그 옛날에 해피투게더에서 네. 야간 매점에서 개그우먼 신보라 씨가 소개했던 그 레시피 같은데 그때 당시 엄청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해가지고 이 비비는 거요? 네네 비비는 거 비비는 아이스크림 네. 좋아해가지고 근데 네. 여기 너무 명확하게 신스 1975라고 돼 있어. 와. 네, 아, 네. 제가 그 좋아합니다. 네, 비비는 아이스크림. 아지매라고. 이모 입맛이라고 하는데. 재료 먼저 소개해주세요. 네. 일단, 그 검정색 아이스크림이 들어가고요. 비비는 아이스크림. 네, 비비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네. 그거랑, 그리고, 우유. 흰 우유. 우유. 오, 네. 200ml. 네. 얼린 것 같아요, 근데 소리가. 어? 살짝 얼었어. 얼었네요? 얼었죠. 아, 얼렸구나. 아, 얼어있구나. 꿀 깜짝이야. 아, 진짜 맛있겠다. 우유 살짝 얼린 거. 살얼음든 거, 200ml. 네, 와, 이거 느낌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그리고 숟가락과? 숟가락과? 아, 맞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예요? 곰돌이 젤리입니다. 아,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네. 이게 토핑인가 보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아, 되게 간단하네요. 네. 채팅창에 오늘 요리 이름 독일 빙수로 하자. 아~ 박지성 해설위원이 독일 비벼물만 하다고. 아, 좋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괜찮네요. 독일 빙수. 좋네요. 독일 빙수로 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베가놈 젤리라고 하시는데. 네. 맛있게 먹죠, 우리. 네. 평소 빙수 좋아해요? 네, 저는. 그 연유 그걸 되게 좋아해서 빙수 다 잘 먹어요. 팥빙수, 과일빙수 하나, 둘, 셋. 과일빙수. 괜히 했다. 과일빙수를 좋아하는군요. 아, 네. 그러면 뭐 다른 과일 중에 어떤 과일 좋아해요? 저는 먹으면 거의 망고빙수 많이 먹고. 망고빙수. 그 예전에. 어떤 빙수점에 그 타로 빙수가 있었어요. 타로 빙수? 네. 뭐예요? 그 타로 버블티 아세요? 그 타로가 빙수로 나오는 거예요. 아, 위에 토핑으로 엄청 돼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 색깔부터 자체가? 네, 자체가 타로인 거예요. 채팅창에 타로점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점 보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데. 네. 네네네. 거기 그걸 제가 먹고 진짜 완전 좋아했었죠. 그렇구나. 네. 타로가 무슨 맛이냐고. 약간 이름 까먹었어요. 그 무슨 차 맛 비슷한데. 뭐라 그러지? 밀크티 같은 그런. 네, 약간 그 밀크티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알아요. 타르 맛이라고 해서 채팅창에 담배 맛이구나!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할로우입니다. 네, 홍차 맛, 네, 모르네, 라고 해주셨는데, 네. 여러분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는 젤리 비빙수였는데, 네. 독일 빙수. 네, 네. 독일 비빙수. 독일 비빙수 어떻게 만드는지 네, 직접 만들어주세요. 네, 제가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유를 얼린 약간 얼은 네, 약간 얼은 200ml 우유를 넣겠습니다. 네, 약간 팥빙수 그릇에 예쁜 네. 유리볼에다가 우유를 먼저 넣습니다. 우유를요, 그냥 넓게 뜯어서, 쫙, 네. 뜯어서, 안 상했어요. 일단, 냄새는 우유 냄새예요. 상했나, 안 상했나 꼭 한번 확인해주는 것도 한번 볼까요? 안에 진짜로 눈이 쌓여있는 것 같아요. 오, 이거 완전 연유같이. 네. 맛있겠다, 이거. 와우. 네. 자, 이제, 자, 엎읍니다. 와, 문과 감성이다. 눈이 쌓여있다니. 라고. 됐다. 네, 우유. 와,
아니 이거 여러분 진짜 제대로네요. 네. 완전히 살얼음진 그런 우유가 나왔습니다. 네. 뭔가 그다음은 아, 그다음에 비비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거를 가위로 이렇게 한 번에 쑥 하면 바로 내려간대요. 해볼까요? 네. 아 도전 안 되네요. 살짝 꽝꽝 얼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네요. 아 잘리네요, 잘리네요. 네. 이렇게. 쏙쏙 빠지고 있어요. 가위로 잘라가면서 3등분해서. 네. 3등분했습니다. 네, 네. 비비는 아이스크림을 네. 우유 안에다가 넣어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엔 섞어야 됩니다. 네. 자. 섞어주시죠. 네. 비비자, 비비자, 채생창에. 나무도 잘라 넣는 거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잘 비벼지나요? 아니요. 딱딱해가지고. 네. 약간 꿀팁이 있다면 아이스크림이 살짝 녹은 상태에서 맞아요.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독일어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채팅창에. 야 이 석 네 굿 굿텐탁 이런 거 웬 독일 낭캐 낭캐라고. 네. 네, 이 정도. 아, 이 정도로. 네. 많이 딱딱하게 얼면 이게 잘 안 비벼지니까. 네. 네. 우유도 살짝 많이 얼어가지고. 그럼 마지막은. 확실히 녹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 곰돌이 젤리를. 네, 곰돌이 젤리를 토핑이군요. 네. 이 베라보니 젤리를. 가위로 짓는 거예요, 지금? 가위로? 반으로 자르겠습니다. 베라보니 젤리네요. 즐기구만. 즐기구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만. 네. 채팅창에 소에 오늘 스트레스 풀고 가네, 라고. 공개 처형이라고. 죄송한데. 안전히 즐기다. 정말. 뜯었어. 이거는 팽디가 죄송해요. 이건 좀 뭔가 제가 그냥 먹을게요. 네, 아, 네. 그리고 그냥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으로 찢었습니다. 찢겼습니다, 여러분. 네. 그냥. 네. 그냥. 즐기다 즐겨라고. 공개 처형 당하기 전에 네. 어떻게 가위를 버티다니. 이렇게. 와. 네. 아 이렇게 된 거군요. 네. 아 완성됐어요. 약간 비주얼은 뭐랄까. 약간 눈이 다 녹아내린 그런 저런 남극이나 북극 그런 느낌 나네요. 어머 표현 너무 예쁘게 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뭔가 감성. 아 그럼 이제 맛을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아, 그럼 먼저 만든 소열 씨부터 네 팽디부터 맛을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거의 비비빅을 그 동그란 소세지, 긴 소세지처럼 자른 다음에 네. 그걸 한 3등분 했거든요. 네네. 그 크기에다가 얼음을 같이 먹어볼게요. 큰 얼음. 우유가 아직 다 안 녹아가지고.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젤리 하나와. 젤리 하나와. 베라버니 하나. 네. 소리가. 와. 이실입니까? 근데 소리가 엄청 진짜 맛있는 소리가 나요. 어때요, 맛이? 이게 네 비비빅이랑 우유랑 살려 녹아요. 어. 근데 마지막에 곰돌이가 안 씹혀요. 그 곰돌이가 질긴 그 곰돌이. 그래. 아 그렇구나. 배가 너무 질겨요라고 진짜게 곰돌이가 딱딱해졌다라고 네. 하셨는데 아 그럼 저도 한번 맛을 볼까요? 네. 네. 맛있나요? 근데? 약간 그 팥빙수가 녹은 느낌? 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우유랑 같이 저는 젤리를 빼고 먹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어떠세요? 약간 네 연한 팥빙수 맛?
연한 팥빙수 맛. 연한 살짝 농도가 옅은 팥빙수 맛. 채팅창에 방금 태준 누나 왜 순댓국 먹는 소리가 나죠? 팥빙수 먹었는데 팽디랑 좀 달랐어요? 저는 이 우유 녹 순댓국 소리가 네 좋은데요? 네 전 이 우유 녹인 저 말을 미안해요. 여기서 해장하지 말라고. 내장탕 소리냐. 나 말들 말하게 놔두라고요. 죄송해요. 네, 팽디 얘기해주세요. 아니 전 이 우유 녹인 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유가 안 들어갔는데. 네 그렇죠. 연유 맛이 나요. 근데 막 그 연유 들어간 것처럼 아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예쁘게 먹어. 주모추지라고 해장하는 줄. 아 근데 이거 맛있네요. 아 그런가요? 네 맛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우유만 먹지 말고 이렇게 그 비비땡 아이스크림이랑 네. 같이 퍼서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 좋은데요 이거? 네. 이게 꼭 비비땡이 아니고 그냥 이 우유에다가 녹여가지고 뭐 다른 걸 토핑하고 뭐 과일을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과일 넣으면 맛있고 네. 약간 젤리가 딱딱해져가지고 좀 더 질겨지니까 맞아요. 과일 넣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진짜 괜찮다. 괜찮네요. 채팅창에 태준 누나 다대기 넣어 먹으라고. 다대기가 그 양념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거지 아닙니다. 네. 맛있는 독일 빙수였어요. 네. 맞아요. 공깃밥 한 그릇. 깍두기 국물 추가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팽디의 맛이. 아, 네. 네.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자, 갈게요. 나는 여름에 내리는 눈을 좋아한다. 겨울엔 눈이 땅에 떨어져 녹지만 여름엔 내 입안에서 녹기 때문이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니, 저 이렇게 리액션을 잘해주시니까 너무 행복해요. 아니, 어머나, 세상에. 이거 정말, 와! 아니, 저는 진짜 완전 순댓국을 만들었는데, 이 팽수를. 와, 팽니가 완전히 눈에, 입에 내리는 눈으로, 와, 문과 감성. 와, 아니,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는군요. 아니요. 아, 저 좀 진짜 감동받았어. 약간 저는 되게, 막 이렇게 말하는데. 와, 예쁘다. 진짜 예쁘네요. 네. 아, 그리고 이게 진짜 그냥 바로 나온 거죠? 바로. 아, 떠오르는 네. 대로. 네. 근데 원래 잘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잘 못한 거예요?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채팅창에 태진 누나도 독일 곰탕으로 하나 맛이 하나 가라고 하는데.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네. 한번 해보라고요. 제목 독일 곰탕. 하얀 곰탕 같은 빙수 한 입 먹어보자. 아, 이거 딩동댕이죠? 이건 뭐야? 자, 들어갈게요. 자. 아, 어때요, 제시? 어, 아니, 갑자기 그릇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리고 하나 배울 점이 있다면 네. 저도 이제 제목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아, 제목? 네. 아, 오, 좋네요. 네. 아니 근데 이거 왜 팽디가 젤리를 안 먹으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아 그쵸. 갑자기 젤리 한 마리가 네. 입안으로 들어왔는데 엄청납니다. 네. 엄청 강력한. 더 딱딱해졌어요. 더 씹히지가 않아요. 네. 아 네 좋았네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건가요? 자 오케이. 자.
젤리가. 아, 갑자기 텐션 높아져가지고 쉬었다 가자. 내가 너무, 너무 아름다운 시를. 오, 젤리가 진짜 안 씹혀. 그쵸? 엄청 딱딱해졌어요. 사실, 아이디어를 내가 냈는데. 이게, 차가, 여기 생각, 원래 젤리가 들어가죠, 이렇게. 네. 근데 저 하리보는 사실 테스트 안 해보고 내가 아이디어를 줬는데, 차가워지면 딱딱해지나 봐. 아,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성질상. 진짜 말 안 듣는 게 배성재랑 똑같다. 됐습니다. 네. 네, 좋았네요. 네. 자, 저 이벤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잠깐만. 12페이지. 이렇게요. 편털은 이어지니까요. 택리가 리뷰해줬으면 하는 편의점 제품이나 음식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시고요. 아, 오늘은 팽디를 먼저 보내줘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저와 함께 호흡 맞춰봤잖아요. 네. 어땠어요? 아, 근데 나중에는 네. 점점 더 막 텐션 업돼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계속 칭찬해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니, 저 굉장히, 맞아, 우리 1부부터 다시 하자. 라고 하시는데 아니 처음에는 진짜 살짝 네. 좀 어색한 게 있었는데 맞아요. 아 이게 너무 재밌네. 아 저 약간 그래도 네. 첫 인상보다 약간 웃긴 언니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웃기죠? 네. 많이 어려운 언니가 아니니까. 아, 네, 그쵸. 네, 네. 진짜 앞으로 더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하면 더 어색하니까. 네, 네. 여러분 없을 때 저희가 더 네. 친해지겠다. MT도 가고. 네. 우리 사실 MT 많이 갔는데. 네. 네. 아, 그래도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네. 만나도록 해요. 네, 다음에 봬요. 네. 여러분, 저 먼저 갈게요.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상 꿈꾸세요. 빠지 할게요. 네. 아. 좀 길게 땄네. 아, 내가 너무 저기 했나? 까르르. 까르르. 너무 막. 이거 예고로 한번 너무 주저.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예고로 한번 다음 주는 이거. 아, 여기다 이제 여기다 여기다 꺼질게. 아, 네. 마지막 방송이니까 소감 얘기하고. 여기요. 네. 다음 주부터는 주시원 아나운서가 SBS 주시원 아나운서. 써주시나요? 코코 자세요요. 제가 예전에 네. 코코 자세요를 네. 대본에 나와가지고 소희 네. 씨가 하는 건지 모르고 되게 귀여운 척하면서 네. 코코 자세요 했는데 아, 정말요? 데뷔가 소희 씨가 하는 건데 내가 이래가지고 아, 내가 얼굴 시뻘개진 적 있었거든요. 아, 찾아봐야겠다. 재밌을 거야 아마. 한 줄 모르고 다음 주시는 그건 한 다음에 스페셜 아 도 많이 해주세요. 네. 갈게요. 2018년 7월 1일 일요일 팽텐까지 마쳤습니다. 윤태진의 텐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항상 게스트로 참여했던 배텐의 DJ로 진행한 한 주였는데요. 좀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지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순식간에 일주일이 그냥 막 지나가버린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저 근데 잘했나요? 잘 하고 좀 재밌게 즐기다 가려고 했는데 너무 정신없이 너무 그런 폭주한 적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반성이 되는데 그래도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채팅창에 배성재 없이 둘이 맨날 가면 안 되냐라고 오늘 진행한 팽텐도 많이 즐거우셨나 봐요. 아,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네, 뭐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주시훈 아나운서가 스페셜 DJ로 옵니다. 주 아나운서의 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도. 가위는 어디서 나왔어? 집에서 가져왔어. 아, 진짜? 집에서요?
이것도 접시도, 접시도 제 거. 아 정말? 여러분 왜요? 자 우리 서서 손 마주 잡아요. 자 전화번호 바꿔 맞아 오늘 이렇게. 그래도 전화번호. 이렇게 하라고. 여기요. 감사합니다. 어이 깜짝이야. 왔다. 아 네. 손 마주 잡으세요. 네. 친해지길 바라요. 아, 하이파이브 너무 웃겼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가 우리를 살렸. 아니 우리 이거보다는 친한 이거 이 정도는 아닌데. 아,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돌아 돌아. 뭐야? 당신으로. 아, 이거. 와! 잠깐, 이거 이상해. 뭐야, 이상해.
너무 귀엽다. 근데 진짜 녹음이 엄청 길어져가지고 편집 어떻게 하지? 여러분 진짜 귀엽네요. 내 친동생이었으면 좋겠다. 남동생만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쁜 여동생 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니는 방송 꺼야 되나요? 꺼야, 꺼야. 여러분 안녕.